네, 자 계속해서 LOL 코리아 슬로팅 토너먼트 자 3-4위전과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최강의 그 솔로 라인의 최강자라는 수식어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먼저 3-4위전을 펼쳐볼 텐데 자 3-4위전 썸데이 선수와 앰비션 선수입니다. 자 양 선수들의 뱀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뱀픽 그룹 화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KT 썸데이 그리고 CJ 앰비션 자 그레이브즈와 바로스를 선택한 양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또 원딜 대전이 됐네요. 이번에는 앰비션 선수가 잘 쓰는 그레이브즈를 썸데이 선수가 가져갔고 또 폭딜하면 바로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역병화살 이후에 역병화살 스택을 터뜨려서 네. 순간적인 데미지 누킹을 하는 바로스를 선택한 앰비션 산탄 사격을 통해서 순간 누킹을 노리는 썸데이 약간 초반 양상부터 킬이 나올 수도 있는 네,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솔로킹 네 그간 많은 경기들을 봤을 때 바로스와 그레이브즈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이 솔로킹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 그 두 개가 나온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남은 원딜들이 전부 다 밴이 되는 데다가 본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긴 사정 거리 같은 AP 챔피언들까지 전부 다 밴이 되다 보니까 원딜을 나눠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 역시나 그레이브즈가 우선적으로 뽑혔다 부분에 약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앰비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레이브즈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바로스 선택을 해준 것 같은데 뭐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썸데이 선수, 앰비션 선수의 챔피언 뱀픽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앰비션 선수 그리고 썸데이 선수 네 방금 전 그 4강전에서 안타깝게 한 끗 차이로 패배를 겪은 양 선수들인데 자 이제 3-4위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자 3-4위전 역시 3전 2승승제를 펼쳐지게 되며 네 자 이제 그 첫 번째 그 세트를 앞두고 있는 양 선수들인데 자 그레이브즈와 바로스의 경기 양상을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일단 초반 자체는 역시나 네, 그레이브즈가 라인을 먼저 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로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당기면서도 그 퍼붓는 화살 통해서 상대 슬로우를 묻혀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스택을 쌓고 터트리는 네, 그런 스킬샷에 좀 집중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레이브즈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썸데이 선수가 그레이브즈를 보여준 적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좀 운영하는 식으로 라인을 미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보여줬던 썸데이의 플레이는 항상 약간 조급한 먼저 상대를 때리고 먼저 좀 킬을 하려고 하는 썸데이의 그 성격 특성상 좀 초반 킬 양상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초반부터 막판 후반까지 네, 뭐 마음 놓을 수 없는 네 그런 경기가 양 선수들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준비 곧 완료가 됩니다. 자 썸데이 선수 그리고 앰비션 선수 자 일단 뭐 앰비션 선수가 이 그레이브즈의 그런 활용도를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바루스는 좀 어떤가요? 앰비션 선수의 바루스 뭐 바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주류 챔피언이긴 한데요. 그만큼 네. 이제 뭐 특강 선수가 엄청난 이해도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은 아닌데 역시나 이제 퍼붓는 화살이라는 스킬 자체가 워낙 운용이 편한 데다가 그레이브즈를 상대로 했을 때 그레이브즈가 한 번에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을 거꾸로 쓸 수 있는 그런 원딜이라는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에 양 선수들의 그 첫 번째 세트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4위전 네 앰비션 선수 썸데이 선수 양 선수들의 선취점을 향한 첫 번째 세트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이 블루팀 KT 썸데이 그레이브즈 자 상단의 레드팀 CJ 앰비션 바로스입니다. 두 캐릭터 다 순간 누킹이 되기 때문에 전멸보다는 지금 보호막을 선택을 해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스킬을 한 번쯤은 보호막으로 상쇄를 시켜주려고 하는 주문을 들고 왔고요. 이 스킨은 네 스킨 전문가 임시현 해설님 이거 처음이죠? 그레이브즈로 이 스킨은 사실 다들 좀 안 좋아하는 게 네. 평타 소리가 살짝 고무탄 같은 소리로 바뀌어서 그렇죠. 약간 좀 비살상 무기를 다루는 듯한 그런 경찰 특공대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언 네. 복장은 되게 멋있거든요. 네. 저게 이제 라이언 시리즈로 이제 뭐 나서스도 저 스킨이 있고 막 그런데 사실 뭐 그레이브즈 오늘 스킨을 뭐 대충 안 나오는 스킨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스킨이 안 쓰이는 데에는 약간 진짜 평타 소리가 되게 많이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둘 다 네, 플라스크를 들고 온 거는 아무래도 스킬샷을 또 서로 간에 많이 사용하는 네,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고요.
썸데이 선수는 지금 장신구를 와드를 그냥 들고 있는데 뭐 이거는 되게 엄청나게 작용을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와드보다는 저 파란색 장신구가 훨씬 시야를 보는 쪽이 훨씬 조금 더 용이하게 좀 작용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상대방의 그 귀한 타이밍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네, 포탑 뒤에 있는 건 와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파란색 장신구를 많이 애용했는데 썸데이 선수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라인업을 정리해주는 쪽은 앰비션 선수입니다. 자 뒤에 있는 썸데이 선수 자 미드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네 포션 하나의 우위를 보려고 느꼈는데 앰비션 선수는 그냥 라인을 먼저 밀었고요. 자 아무래도 뭐 그레이브즈는 라인 클리어 능력이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라인을 거의 다 따라왔죠. 하나 CS 놓치는 모습인데요. 어 버프 눈화살 지금 저... 이 정도인데 만약에 역병화살이 찍혔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네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대로 킬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바루스의 역병화살 위에서 싸우는 건 약간 피해야 되는 게 저기 치유 감소 효과까지 붙어 있어서 약간 좀 회복이 더뎌지거든요. 오래 싸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저렇게 방금 피했던 무빙도 좋아요. 맞으면 네. 안 돼요. 스택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맞아도 된다는 거죠. 스택을 터뜨릴 스킬이 없어서 지금 방금 에비 선수가 무빙으로 약간 산탄 사격을 피했던 모습이고 역병화살은 그리고 사실 진짜 빨리 뽑기가 아니면 피하기 힘들거든요. 범위도 굉장히 넓고 네. 그 역병화살 순간 데미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스택 이후에 터지는 역병화살이 아파서 그러는데 지금 일단 서로 간에 신경전 무빙 되게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기세 싸움 자 다시 한번 붙는데요. 아 이거 선배 선수가 무린 게 스킬을 이미 써놓고 지금 딜교환을 하는 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루스는 기본적으로 미니언을 처치하면 공속이 올라가는 패시브가 있어서 그거 활성화되어 있을 때 들어가면 역병화살 스택이 순식간에 쌓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딜교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가져가는 쪽은 앰비션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방금은 좋아요. 방금은 진짜 잘했네요. 이거 무슨 뭐 무빙이 앰비션 선수가 예상한 게 완전 빗나갔죠? 아 지금 한 방에 지금 네 어깨 뚫는 아 잘 뺐어요. 세트 나살도 피해 주고요. 자신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사실 그렇습니다. 스킬 하나하나 피할 때마다 조금 이게 1대1 매치이기 때문에 긴장이 더해지거든요. 네. 자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서 앰비션 선수의 체력이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서로 포션이 안 남은 것 같죠?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가 될 것 같은데 밀리는 쪽은 무조건 기한을 타야겠죠. 네, 자 산탄 지금은 평타 산탄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평타 캔슬이 됐어요. 평타를 쓰려고 하는 무빙 그러니까 모션은 나갔는데 평타가 안 나갔고 그 다음에 산탄 사격 에비전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이런 구도에까지 아 산탄이 빗나갔죠? 그렇죠. 아, 방금도 저런 소소한 무빙 네 그래서 알고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1대1 매치가 저런 무빙 하나하나에 스킬 하나 피하면 또 마나가 또 달고 우위에 설 수가 있고요. 오 지금 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자 앰비션 선수 이게 막탄 누구 노려볼 수 있나요? 근데 안 갈 것 같거든요. 앰비션 선수 가나요? 보호막이 있어서 안 갈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가고 썸데이 선수 마나가 없어요. 자 이게 그쵸?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이게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이. 자 결전을 하사 자 오히려 앰비션 선수가 몰아내나요? 자 양 선수 체력 없는 가운데 여기서 지금 썸데이 썸데이 보호막 둘 다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건데 네. 썸데이 선수가 이거로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득은 이득인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파란색 장신구 네. 네 결과적으로 이득은 썸데이 선수가 본 게 본인이 맞으면서 CS를 방해했거든요. CS를 못 먹게 조금 방해한 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체력의 바닥입니다. M도 바닥이에요. 네 귀한 선택합니다. 이거 가는 거 와드로 봤고요. 포션 몇 개 정도의 차이로 둘 다 예, 도란검 두 개로 정비가 가능하겠네요. 자 빠르게 순간 이동으로 귀환합니다. 썸데이 선수, 앰비션 선수. 자 미드 복귀. CS 39대 35개. 비슷비슷하네요. 산탄 사격은 한 발만 맞으면 견딜만 하거든요. 아까의 경우에는 썸데이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두 발 정도를 계속 맞춰주고 있어서 자 깨뜨려서 피하고요. 자 연막탄 바짝 추격합니다. 썸데이 선수 썸데이도 방금 네 빨리 뽑기 썼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죠. 이거 조심해야 발 묶여 네. 이게 근데
앰비션 발 묶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웜컴 달 수 있어요 자 앰비션 반짝 좀 추격합니다 캡틀로 맞추고요 아 지금은 킬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썼으면 무조건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빨리 뽑기가 없기 때문에 살짝 주의해야 되었었던 부분은 방금 거기서 발이 묶이면 그냥 죽진 않아도 타워에 맞고 간다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쵸 네, 앰비션 선수는 아꼈죠 그걸 바로 쓰기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저 등을 보여주는 저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와! 빨리 맞기! 이거는 그렇죠 빨리 맞기죠 그렇습니다 발 묶였고요 자 놀아봅니다 보호막 썸네일 체력 없습니다 앰비션 한 발? 한 발 나오나요? 아 이미 써서 만화가 없죠 이제는? 근데 썸네일 또! 일단 뭐 무빙으로 피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앰비션에게는 큐스킬이 있어요. 멀리서 때릴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포션을 통해서 피해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와중에 실수 격차가 네, 약 7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썸데이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썸데이 선수가 궁을 좀 전략적으로 아낀 것 같은데 확실한 그게, 건... 예, 그렇죠. 네. 예. 말씀하시죠. 다음에 상대 궁이 돌아오기 전에 재미를 못 보면은 아낀 게 아니게 되거든요. 어? 자 여기서 한번 여기서 썸데이 여기서 무겁게. 가야죠 여기서 그냥 무관상자 가야 되는 게 그 임시원 해설이 말해준 게 맞아요 이게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쓰고 귀환이라도 먼저 하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룰에는 CS 룰도 있고 포탑 룰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누적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들고만 있으면 이득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게 쓰고 아껴 쓴 거는 진짜 어감의 차이거든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네,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 지금도 네, 상대 많이 맞았어 썸데이 선수 맞고 뽑기 이번에는 네. 빨리 맞고 네 맞고 뽑고 아 그리고 궁극기는 또 사용도 안 했고 이러면 원래 먼저 맞추면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을 그냥 썸데이 선수가 턴을 줬다고 봐도 돼요 경기 선수도 굳이 저걸 막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CS 이 틈에 CS를 어느 정도 챙겨가는 앰비션 선수 68대 62 자 그레이브즈 순간이동 쿨타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CS에 그런 좀 네,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많다라는 거는 아까 이전에 있었던 포탑 앞에서의 교전에서 앰비션에게 맞아줬던 게 CS 손해를 하게 한 게 확실히 작용이 컸다고 보이네요 이러면은 흠낫 때 도란검인데 당연히 흠낫이 좀 더 좋죠 지속적으로 싸움을 했을 때는 확실히 이득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네 썸데이 선수 입장에서는 라인을 빨리 안 미는 게 여기서 손해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시작 좋고요 앰비션 근데 다 먹어버렸고 항상 보면 썸데이 선수는 게임 꺾였어요 앰비션 들어가진 않네요 지금 확실히 미니언 부담이 좀 된 것 같아요 미니언 수가 썸데이 선수가 많거든요 네. 따라 들어가면서 교전을 하게 되면은 저 수많은 원거리를 때리기 때문에 들어가요? 반대로 썸데이 선수가 무고한은 없네요 네. 아껴서 언제 쓸 건지 저게 안 나가는 총은 아닐 텐데요 확실히 나가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타워에 누적되는 피해도 많고 방금 또 한번 무빙으로 스킬 잘 피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해서 뭔가 약간 좀 오리아나 궁처럼 그냥 위험용으로 아껴두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킬각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왔습니다 썸데이 선수 평타에 한번 들어가면 장담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죽지는 않을 핀 것 같은데 400이면 애매하거든요 450 450이면 안 죽죠 자 이번에 피해야죠 네. 자 이때까지는 빨리 맞기로 앞쪽으로 썼는데 네. 확실히 뒤로 해주네요 이번엔 잘 피해줬어요 자 그런데 앰비션 선수의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자 썸데이 선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각도는 나왔어요 그리고 흠낫이 빛을 보는데요? 쭉쭉 차는데요? 그렇죠 쭉쭉 찹니다 진짜 거기다 지금 앰비션 선수 타워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제 귀환 못해요 앰비션한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체력 없습니다 썸데이 노려봅니까? 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아 포탑이! 이걸 포탑이? 자 썸데이 이거를 한 손 거드네요 이러면 썸데이 선수 한동안 또 흡혈해야죠 자 일단 먼저 드립에 자 양도 무고한 희생자 보호받고 못 막았어요 실수인 것 같은데요 자 체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앰비션 실패 근데 앰비션은 그래도 마나가 많아서 네 이거 포탑? 포탑에 이거 보호막도 없고요 네 자 플라스크 좀 따라줍니다 보호막 쓰고 그냥 포탑 그냥 밑에 먼저 파괴가
포탑이 파괴되면서 와 세레모니까지. 네, 썸데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양 선수의 3, 4위전 첫 번째 세트에서부터 상당히 좀 쫄깃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그 그레이브즈의 무광생자가 네. 무고하게 미니언을 맞췄는데 네. 네, MB 선수가 보호막이 좀 늦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 피해 누적에 포탑 체력을 계속해서 누적당한 게 확실하게 컸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챔피언 솔로킬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뭐 파괴, 포탑을 먼저 파괴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었던 썸데이 선수의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포탑도 파괴하고 챔피언도 죽여버리고 네. 시체 위에다가 순간이동도 타버리고요. 그렇죠. 완벽하게 그냥 상대방의 기선을 압박하는 네. 네,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궁극기도 아껴 쓰고 네, 빨리 맞고 뽑고 맞고 네, 별거 다 보여준 오늘 썸데이 선수인데 그래도 이겼어요. 네, 네. 다 보여줬습니다. 네. 네, 지금 LL 솔로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썸데이 선수가 다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선수의 두 번째 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면은 네. 빵원각 사원 네 빵원각 아니 아까 그 상금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이게 네. 중요한 건 아닌데 빵원각은 좀 이때까지 엄청나게 그 긴 네. 시간 동안 이거 거의 뭐 한 한 달간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금이 중요한 건 아닌데 나랑 붙어서 이기는 상금을 가져가고 나는 빵원을 받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좀 큰 네. 거예요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는데 쟤는 돈을 가져가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잖아요. 아, 되게 유식한 척 우리 것 같았어요. 네. 네. 초동력한 위치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과학적이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 선수들의 두 번째 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썸데이 선수와 앰비션 선수 챔피언 뱀픽을 한번 좀 예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네, 앰비션 선수만요. 다시 원딜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경기고 네. 미드라인에서 무난하게 일단 할 수 있는 게 카운터를 맞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네. 카운터를 맞지 않으려면 원거리 캐릭터를 골라주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를 것 같아요. 그런 원딜 계열 쪽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임시연회설의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양 선수들의 챔피언 뱀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썸데이 선수 챔피언 예측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썸데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케인이나 이런 그레이브즈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 전부 다 아마 뱀타기에서 자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다 전려나가는 모습이고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후픽이 된 만큼 상대방이 가져간 원딜 중에 남는 그런 카드들을 뽑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케넨 같은 걸 다시 한번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케이틀린, 루시안, 그레이브즈는 벤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원딜이 좀 뭐가 있을까요? 아, 바루스가 있죠. 바루스가 사실 되게 강력한데 예, 전 경기는 사실 상대가 그레이브즈라 그랬지 그레이브즈만 아니면 되거든요. 여기서 드레이븐이 나올 순 없고요. 네, 썸데이 네.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사실 그 바루스와 상대하기에 또 괜찮은 게 또 드레이븐이거든요. 순간 누킹하면은 또 빠지지 않는 게 또 바로 드레이븐이기 때문에 근데 썸데이 선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즈리얼이랑 케이틀린인데 케이틀린도 밴이 됐고 이러면 썸데이 선수 그냥 탑 챔피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가 바루스라는 부분 생각해보면 케넨도 나쁘진 않고요. 그 아니라면 그냥 사이온 같은 거 골라서 계속해서 피해 누적시키고 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집에 갔다 돌아오고 뭐 이런 싸움을 펼쳐주는 게 룰루. 자, 일단 올려왔습니다. 썸데이 선수 룰루 최종적으로 픽이 됩니다. 네, 자, 바루스 대 룰루. 자, 어떻게 보십니까? 바루스가 저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거든요. 이게 룰루라는 챔피언이 이제 미드에서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마나 자체의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바루스 같은 경우에는 평타로 라인을 미는데도 룰루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룰루가 반짝반짝 창을 라인 푸시에 쓰기에는 마나 소모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네. 이렇게 된다면 앰비션이 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룰루 픽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앰비션 쪽이 저는 한 6 정도로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선택할 수 있는 대다수의 원딜이 벤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네, 남아있던 바루스를 앰비션 선수가 가져갔고 썸데이 선수 룰루 선택하기까지 약간의 좀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는 카드들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룰루가 뽑힌 이유는 아무래도 또 바루스 그 특유의 강력한 이제 스킬 몰아치기인데 급성장을 한번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아마 공속룬을 들고 와서 네. 혹시나 거꾸로 받아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되살려보는 그런 식의 운영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루스와 룰루를 선택한 양 선수들의 챔피언 뱀픽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현재 세트 스코어는 1-0으로 썸데이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 자 만약에 썸데이 선수가 이번 경기마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네 그대로 3위는 네. 썸데이 4위는 앰비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의 룬 특성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임시현 해설이 짚어준 대로 공속 룬을 들고 온 거는 되게 좋은 네,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라인 푸시도 따라가려면 빨리 많이 때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거를 공격 룬보다는 공속 룬을 선택을 해줬고요. 자 이어서 특성 페이지입니다. 특성 페이지도 역시나 그 주문력과 네. 또 공격력까지도 지금 넣어준 걸 봐서는 상대를 받아칠 때 평타 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나가 먼저 마르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대한 픽스로 보호막을 쓰고 평타 딜을 조금 썸데이 선수를 많이 고려를 한 룬 특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T 썸데이 선수의 룬 특성 페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CJ 앰비션 예 주문력을 전부 다 쏟아줬는데 파는 바루스거든요? 이거는 버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P 바루스는 갱맘 선수가 아니면 안 하거든요. 네, 이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도 주문력에 전부 다 몰아준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카쇼페이 할 때 썼던 게 네. 출력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 상에 네, 좀 그런 지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앰비션 선수의 정확한 눈독상 페이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양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선수들의 세트 스코어 1-0 썸데이 선수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과연 이 두 번째 세트는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일단 챔피언 뱀핑 양상으로만 봤을 때는 앰비션 선수의 바루스의 6 네 그리고 룰루 3대 선수 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3세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네 자 썸데이 선수 이번 경기 어떻게든 가져가고 싶을 건데 자 이제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썸데이 선수 앰비션 선수 자 상당히 좀 네 많은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빠르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전 3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요. 네 룬득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첫날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룬득성은 큰 차이는 없지만 아 그렇죠. 네. 프로 게이머가 쓰는 룬득성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또 다른 거 찍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김민기 해설이랑 지금 CJ 앰비션 선수와 저 룬특성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 큰 차이가 없죠. 네. 게임 잘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잘하는 건 아닌데 단순하게 네. 이 손과 함께 선택하는 그 챔피언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이렇게 찍고요. 에니비아 선택하고 저 선수 바루스 선택하고 뭐 그 정도 차이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똑같은 또 미드라인이잖아요. 앰비션 선수 정글러예요. 그러니까 네 미드 네. 라인이었었는데 또 바뀌었죠. 그렇죠. 여기는 해설러 가고 저기는 정글러 가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말씀드린 순간에 양 선수들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 시간 끌기 상당히 좀 버겁네요. 아, 자 양 네.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앰비션 선수 썸데이 선수 두 번째 세트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자 양 선수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룰루는 역시 겨울 동화 룰루죠. 아 최고의 스킨이죠. 네. 자 먼저 바텀라인 블루의 CJ 미션 바로스. 자 상단의 썸데이 선수 레드 팀입니다. 겨울 동화 룰루. 저 스킨도 사셨나봐요. 아 저는 용사냥. 아 용사냥꾼. 네. 그 스킨도 좋죠. 보라 맛이 나니까요. 룰루는 뭐 누구나 좋아하는 또 챔피언이고. 또 미드라인에서 활약을 했을 때 좀 많이 픽이 됐었죠. 지금은 이전 버전까지만 해도 탑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네. 썸데이 선수의 룰루 실력은 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잠깐 마실라가는 앰비션 선수인데요. 그쪽 길이 아닙니다. 네, 길 잘못 잃으면 네. 못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저쪽 약간 비포장 상태거든요. 네. 정글에 위험한 그런 몬스터들도 많고 거의 던전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잠 다시 나와줍니다. 바루스는 앰비션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걸 많이 보기는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라인에서 강하기 때문에 바루스를 오늘 좀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앰비션 선수가 사실 아마추어 시절 때
정글러랑 원딜을 되게 많이 하는 걸 봤었는데 원딜러로 프로게이머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베인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베인도 되게 좋아하고 네. 원딜 캐릭터들을 되게 다 다룰 줄 아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베인을 잘한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아 정말 잘합니다. 베인은 앰비션 선수 그 팬분들이 만든 무비에도 봐도 앰비션의 베인이 간혹 보이거든요. 뭐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긴 했지만 최근에는 정글 포지션을 옮겨서 정글 캐릭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앰비션 선수, 썸데이 선수 자 미드라인 쪽에서 먼저 만나보는데요. 와 반짝반짝 피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썸데이 선수의 체력을 어느 정도 달게 만들었습니다. 앰비션 선수가요. 무빙 자체가 네 굉장히 깔끔했고요. 평타 치다가 자신이 먼저 스킬 쓰고 상대도 쓸 타이밍에 한번 내려와서 피해주는 모습. 요게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맞추고 예, 못 맞추냐에 따라서 다음에 들어갈 때 좀 약간 망설여지는 게 좀 많이 생겨서 네. 근데 지금은 썸데이 선수 그런 거 없다라는 듯이 그냥 저돌적이게 들어갔네요. 확실히 공속룬이기 때문에 평타 한 대를 더 칠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썸데이 선수는 포션을 빠르게 먹고 있고 엠비전 선수는 천천히 먹고 있는데 마나 소모량 반짝반짝창 되게 심해서 라인 쪽에다가 푸시하는 데 쓰게 되면은 분명히 마나 모자르는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지속적인 싸움에 어느 정도 좀 불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썸데이 선수입니다. 지금은 바짝 밀어두요. 네, 자 미는 동시에 지금 딜교환은 계속적으로 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 이번엔 앰비션 선수가 먼저 자 추적해봅니다. 일단 썸데이 선수는 사실 딜교환을 먼저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예, 딜교환 자체에 약간 좀 크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최대한 밀면서 상대방에게 좀 약간 손실을 만드는 것 같고요. 네. 아 대포를 역시 대표 멀시는 네 뭐 브론즈 뭐 챌린저 프로게이머 이런 거 상관없어요.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외로 지금 엠비 선수가 라인 푸시를 많이 밀리고 있고 이게 썸베 선수는 계획을 짜온 거 아니에요. 이게 밀리면 힘들다 생각을 하고 네. 플레이를 해주는 거 같고 점하거든요 썸데이. 지금 아파요 앰비션. 네 앰비션 보호막이 있다고 해도 네, 점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늦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조심해야죠. 지금 썸데이 선수 움직임에 거의 날이 서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신들린 듯한 무빙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 스타일이 뭐 리븐도 골랐었고 플레이하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탑 앞에서 때리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공격적으로 게임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CS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저 뭐 네. 결계인가요? 와드를 저렇게 박아놨네요. 그래서 라인 복귀는 네 둘 다 미니언 경험치 손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썸데이 선수의 그 공격적인 무빙이 살아날까요? 자 4레벨 구간입니다. 양 선수들이에요. 마나 소모가 네 마나 포션을 많이 사왔네요. 네 마나 포션을 많이 사왔고 CS 못 먹게 실제로 지금 3개가량 놓친 것 같죠? 근데 썸데이 선수 마나의 상태가 네 잘 피했죠. 근데 마나 포션을 많이 들고 와서 저거를 채울 생각인 것 같고 그냥 생각을 해온 것 같은데요. 이전처럼 빨리 밀어서 포탑 데미지를 누적시키자 그게 이기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5레벨 먼저 찍어놨고요. 2번 라인에서도 2번 웨이브에서도 네 압박을 주는 쪽은 썸데이 선수입니다. 보시면 계속 밀어서 방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는 이제 엠비전 선수 궁극기가 오거든요. 무빙 자체는 진짜 좋네요. 기가 막히죠? 살짝살짝 흔들어주면서 네. 마나가 약간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외에는 지금 썸데이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마나도 마나인데 6레벨 되면 아무리 뭐 룰루의 그 궁극기를 통해서 피를 올릴 수 있다고 해도 포탑 근처에서 묶이면 죽거든요? 네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모르겠는데요. 엠비 선수가 맞다 보니까 좀 화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냥 맞으면서 네,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6레벨 곧 네, 이번 웨이브 먹고 다음 웨이브 초에 되나요? 네 룰루는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웨이브 초에 자 CS 29대 42개 룰루의 꽃은 이렇게 견제해주면서 컨트롤 4를 딱 눌리면 거기서 활용 점정을 찍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죠 여기서. 그렇죠. 네 인성각수가 나오고 보호막 썼어요? 근데 이거 보호막을 이렇게 키는 게 좋지가 않은 게 네. 룰루 점화거든요? 네 점화를 걸었죠. 그리고 봐요
저마틱이 다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이그나이트로 걸었는데 결국 체력을 전부 다 소진을 시켜서 네. 이득이죠. 이거 보호막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6레벨 찍었어요. 지금 룰루 보이는 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앰비션이 확실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 룰루의 체력은 보이지 않는 뭔가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세 칸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엠비전서가 많이 불리한 게 맞고요. 마나가 없다면 한 번쯤은 해볼만한데 룰루의 마나도 어느 정도 지금 차올라 있는 상황이고 오늘 썸데이 선수 지금 네 꿰뚫는 화살 피하는 유인이 엄청난데요. 그리고 거기에 다 피하고 있어요. 지금 CS가 좀 누적되고 있거든요.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견제하다 보니까 CS 놓치게 되고 퍼붓는 화살로 막타를 먹기에는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 엠비션 묶었어요? 여기서 한번 노려보는데요. 추가 엠비션! 체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자, 딱 한타 싸움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확실히 공속눈이 빛을 본 것 같은데요. 보시면 마지막에 때리는 것도 모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평타가 네 그래서 때리고 바로 또 바로 나가는 게 이게 원딜보다 지금 공속이 훨씬 세팅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썸데이 선수 룰루로 네, 나리선 무빙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겨울 동안 룰루 승기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0. 자, 3위는 썸데이 선수로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임시원에서는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은 사실 바루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네. 이거는 공속룬 세팅을 해온 다음에 철저하게 막 포션도 마나 포션 위주로 들고 오고 썸데이 선수의 계획대로 처음부터까지 흘러간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썸데이 선수 자 LOL 코리아 솔로팀 토너먼트 3위의 랭크가 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자, 앰비션 선수는 안타깝습니다만 4위로 랭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하이라이트죠. 네. 자, 그간 네, 뭐 한 달 동안 진행됐었던 LOL 코리아 LOL 네, 솔로케인 토너먼트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나옵니까? 페이커를 꺾고 올라온 남자 네. 백만과 그리고 패자조까지도 내려갔다가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올라온 네. 네, 오큐 선수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페이커를 꺾은 남자 갱마 정엽 오큐 선수입니다. 자, 양 선수들의 결승전 그 첫 번째 세트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갱맘 선수 대 오큐 선수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중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